고등학교에 들어와서 특별한 활동으로 저만의 공부방법을 더 만들고 체프를 통해서 소양을 길러 저 꿈인 심리학자가 되기 위해 심리학과를 전공할 예정입니다. 저만의 학습 방법에는 국어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단순 암기를 했는데 투자한 시간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원인을 분석하던 중 그 문장의 성분이나 품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을 원인으로 삼고 문장의 성분이나 품사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. 그럼으로써 올라가서 국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